주택공사 LH가 내년까지 남원주 역세권 토지를 순차적으로 분양하는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마다 빈 상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가 용지가 지나치게 많이 분양되기 때문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와 원주시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내년까지 남원주 일대를 택지로 개발합니다. 최근 준주거 용지 23필지를 분양했는데 감정가 대비 평균 133%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6층까지 지은 뒤 모두 상가로 되팔 수 있는 사실상 상업용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단독주택 133필지와 상업 업무시설 21필지도 분양할 예정인데 이들 용지 역시 상가 조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상가 목적의 용지가 과잉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 역세권을 너무 규모가 작으면서 난개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게다 상가로 도배하는데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더큰 문제는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이 상권 침체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 준주거 용지의 경우 한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넘게 낙찰되기도 했지만 현재 상가 10곳 가운데 6곳은 비어 있습니다. 원주의 가장 큰 번화가로 꼽히는 무실지구 역시 곳곳에 빈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관리비만 내도록 하는 이른바 렌트프리도 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 내 자체 수요가 충족이 될때 상업이든 주거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들이 아직 충족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뭐 인구 증가는 선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신규 택지의 상가 비율을 높일 게 아니라 충분한 수요 조사와 면밀한 정주 여건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